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수 도착했고 어제 아는 동생네 집에서 하룻밤 잤고 지금은 어디냐면요. 이 하멜 둔대 쪽에 그쪽에 다가와서 아침 그냥 뭐 간단히 GS에서 예, 김밥 사서 먹고 있어요. 나 하멜둔대는 밤에 와야 되는데. 일단은 아침 먹고 하멜둔대 제가 봤다가 오동도 가고 돌산공원 거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멜둔대. 아 근데 하멜둔대는 밤에 와야 예쁘거든. 밤에 블로그도 밤에 와야 예뻤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오늘 여수는 날씨는 좋은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아 이거 보니까 내가 있을 때 내가 있는 동안 있죠 금토일 다 안 좋아요. 아 좀 아쉬워요. 예. 일단 하멜둔대라는 게 왔으니까. 예. 여러분들 양쪽 좌석의 교문을 마치고 여러분들 앉아주십시오. 케이블카 탔습니다. 여러분들 여수 케이블카. 저는 용감하니까 밑에 보이는 거, 네, 밑에 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처음인데, 케이블카 처음 타보는데, 아, 너무 재밌는데. 근데 어떤 분은 그 좀 일반으로 타라고 했는데, 얘도 왔는데 좀 스릴을 좀 즐깁시다, 여러분들. 예, 왔는데 행복해야지. 와, 저기, 딱 보면은 저쪽에, 밑에 부분 딱 뭐하고, 아 밑에 다 보이네요. 여기 샵 보면은 지나가네. 와 샵 다 보이네. 뒤에 케이블카 딱 보이죠. 엄청나죠. 엄청나. 와 저게 돌산대교인가? 와 야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역시 케이블카는 혼자 타야 돼. 근데 밑에 오면은 겁나. 밑에 겁나. 스릴이 있네요. 근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좀 스릴을 느껴야 돼. 근데 무섭긴 하다. 왕복인데, 왜냐면 차가 저기 있기 때문에. 야, 근데 왜 천천히 가지? 사람 불안하게 천천히 가고 있어. 천천히 가지. 무섭다. 야, 무섭긴 하다. 예, 사람. 여기 오동도 코스네, 코스. 오동도로 가는 코스. 오동도 가는 길. 개꿀. 예, 여수시. 여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오동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안에서, 예, 등대랑 용굴 한번 가볼게요. 예. 뭔가 이게 오동도가 느낌이 내가 이제 동백섬 갔는데 동백섬이랑 느낌 비슷해. 완전 비슷해. 이거 본 땅 같아. 그 부산 동백섬 일로 오고 그냥 온 것 같아. 이런 데가 있었네. 여기 멋있네. 와, 이렇게 멋있게 쫙 펼쳐져 있네요. 쫙 펼쳐져 있어. 야, 이게.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우리
여수 예술랜드 왔는데 조합공원 보러 오래. 정말 정말 잘 꾸며놨네요. 여기 괜찮은데? 역시 여수 하면은 광 바다와 관광의 도시 아닙니까? 와, 이렇게 잘 꾸며놨네. 멋지다. 와, 저기 갈매기 이렇게. 와, 여기 역시 좋네. 너무 좋네. 이렇게 이렇게 예술 작품. 야, 정말 잘 해놨네. 조각상들이 너무 예쁘다. 조각들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올라오는 길. 와, 야, 이것도 뭐,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손 촥 해서. 크, 멋있네. 야, 이런. 이거 내가 블로그에서 봤는데. 진짜 좋다. 이게 힐링이지. 뭐가 힐링이야. 와, 독수리 진짜 멋있다. 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 같아. 손들 너무 많이 딱히 있는 손이. 산에서 뭐 이렇게 징검다리를 하나씩 걸어가는 거. 징검다리를 하나씩 걸어가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 걸어가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너무 괜찮은데, 여기? 와, 알 진짜 크다. 알 엄청 크다. 야, 칼국수먹 왔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난 1인분인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 나 깜짝 놀랐어. 나 두부까지 시켰거든요. 아이씨, 어떡하냐. 맛있게 먹으래도 맛있게 먹어야겠네. 이게 갓게임이신지 모르겠네. 아, 맞나? 아, 완전 큰가. 아, 나 이렇게, 난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아. 여기는 검은 모래 해변? 거기 같아요. 여수의 그 검은 모래 해변이라고. 네, 여기 왔는데. 근데 저기는 뭐든지 모르겠네. 저기가 저 섬 같은데 산이. 아, 근데 물도 뭐 나쁘지 않게 깨끗한데요? 물도 괜찮은데? 물도 나쁘지 않게 깨끗한데? 제 여수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네요. 배도 많이 떠 있고. 여수 씨 잘 지내세요. 오빠 또 올게.